MBS 명지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1월 24일 월요일 낮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뭘까? 알쏭 달쏭. 날도 춥고 바람도 쌀쌀하게 불어오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날씨가 좋아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요즘, 저는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곤 하는데요. 가끔 노래를 듣다 보면 분명히 들어봤는데 제목을 몰라서 노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귀에 딱 꽂히는 노래가 들릴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 엄청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들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사진 보면 가슴 아린 스토리. I'm sorry.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여러분은 이 노래를 듣고 바로 제목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제목이 가물가물하지만 많이 들어본 노래인 것 같았나요? 이 노래는 FX의 두 번째 앨범 핑크테이프의 수록곡으로 이 앨범은 첫사랑이라는 곡이 유명한 앨범인데요. 이 앨범은 FX의 대표적인 명반으로 유명한 앨범입니다. 누구나 한 명쯤 짝사랑했던 상대가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노래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좋아한다 정도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이 조금 더 간질간질하고 풋풋한 학생스러운 느낌이랄까요? 반면에 사랑한다는 말은 약간의 좋아한다는 것을 베이스로 두고 약간의 책임감과 확신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매미 소리로 가득한 여름날의 교실 풍경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335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이 노래는 학생 때의 향수를 떠오르게 되는 것 같네요. 아련하면서도 여름 냄새가 나는 노래를 듣고 싶다 하면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다음 노래 듣고 또 이야기해볼게요.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 곡 역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노래는 2월 17일에 발매된 B2B의 앨범 대표곡입니다. 이 곡은 B2B의 발랄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방송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인지도를 쌓아 올리는 데 기여한 노래입니다. 최고의 히트메이커, 히트곡 메이커 용감한 형제와 B2B가 처음으로 만나 의기투합한 곡으로 재치있는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는 곡입니다. 미디움 템포임에도 불구하고 리스너들을 절로 춤추게 만드는 살아있는 그루브와 정의로운 이민혁의 쫀득한 래핑이 매력적입니다. 클락션을 빵빵대는 손동작과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위트있는 퍼포먼스는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가죠. 그럼 또 다음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로 내겐 없던 힘이 생겼어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yeah.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믿기지 않아 네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난 생각만 하면 세상은 너로 채울 수 있어 넌 송이 하나가 네 눈물 한 방울이니까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은 널 내게로 오게 하는 일 이 초라한 초능력 이젠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믿기지 않아 네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시간을 멈춰 내게 돌아가 추억의 책을 널 되짚으려 너와 함께 있는 걸 아주 조그맣고 약한 사람이 너의 사랑이 이렇게 모든 걸 내 삶을 모두 바꾼 걸 세상을 모두 그 겨울에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 노래는 2013년에 발매된 엑소의 스페셜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엑소 K와 엑소 M 구분 없이 다수의 멤버가 한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앨범 이름과 동명인 타이틀곡 12월의 기적. 녹음은 엑소 멤버 전원 참여가 아닌 메인 보컬 4명만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인 보컬 4명 중 단 3명이서 노래를 부르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한국어 버전의 타이틀곡은 엑소 K의 메인 보컬인 디오, 백현과 엑소 M의 메인 보컬인 첸이 참여했으며, 중국어 버전의 타이틀곡은 엑소 M의 메인 보컬인 루한과 첸, 엑소 K의 메인 보컬인 백현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라이브로 보면 첸, 백현, 디오, 루안이 모두 불렀고 피아노는 레이가 담당했습니다. 앨범의 복잡한 구성 때문에 일부는 이 앨범을 엑소의 앨범이 아닌 엑소의 유닛 앨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며, 메인보컬 4명 중 1명이 누락된 사실로 인해 발매 전까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정규 1집 당시 위시리스트라고 멤버 개개인의 소원을 적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앨범에서는 기적이란 주제에 맞게 그 소원이 이루어진 사진을 담아내고 있죠. 발매 이틀 만에 팬사인회 없이 판매량 12만 장을 기록, 으르렁으로 갈아치운 초동을 또다시 갈아치웠으며 초동 기록은 19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앨범 역대 초동 2위의 기록입니다. 여담이지만 한때 역대 초동 순위는 1위부터 7위까지 전부 엑소가 꿰차고 있죠. 음원 또한 으르렁에서의 기세를 이어 처음으로 9개의 음원 사이트에서 진입 1위를 찍었습니다. 물론 아이유, 효린, 21 등의 음원 광자들이 속속히 컴백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지만 이전에 비하면 음원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대와 다른 날 주면 걷고 너의 두 손을 잡고 네 어깨에 기대어 말하고 싶어 고마워 사랑해 행복만 줄게요 키스 유 all my love 내 이름 따사는 살 속에 너는 내 옆에 누워
오늘의 알쏭달쏭 세 번째와는 다양한 아이돌 노래로 구성했는데요. 아이돌 곡들의 제목이 몰라서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평소에 제목을 잘 몰랐던 노래들을 이 시간마다 새롭게 제목을 알아가보고 듣는 시간을 가지며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운 노래를 알아간다는 것은 항상 기쁨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들도 제가 준비한 노래를 듣고 기쁨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 김태원, 기술 김예진, 아나운서 양진호였습니다.명지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MBS. 됐어. 아, 너 심심해. 아, 그 혹시 입에 뭐 짬뽕 국물 먹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아, 너무 불편해. 불편하다고? 왜, 왜, 왜? 왜 안 나오지? 야, 예진아, 카메라 좀 확인해 줘. 카메라 괜찮아요. 나한테.